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12년 만에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되는 모하비의 모습을 앞으로 한 달 정도 뒤에는 국내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출시 시기는 8월 중순부터요. 대략 한 말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요. 최근 기아차가 선보인 차량들을 보게 되면 콘셉트 수준의 멋진 디자인으로 양산차가 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모터쇼에서 처음 국내에 공개가 되었던 셀토스도 최근 사전 계약을 통해서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콘셉트에서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면서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아차가 최근 공개한 K7 페이스리프트에서도 티저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죠. 따라서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가 되었던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의 콘셉트인 마스터피스도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는 점은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은 서울 모터쇼에서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의 콘셉트인 마스터피스의 소식을 총 2부 영상으로 전달해드렸었죠. 그리고 3부에서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양산차 미리보기라는 제목으로 실제 출시될 양산차와 콘셉트 디자인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예상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출된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사진을 보기 전에요. 3부에서 연목구름이 예상했던 부분과 얼마나 일치했는지 3부의 내용을 짧게 확인해 보시고요. 유출된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와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스터피스의 경우 모하비의 차체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차체를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 작은 디자인 변화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훨씬 웅장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세로 타입의 라이팅 패턴이 적용된 그릴 내부는요, 강렬한 인상을 느낄 수 있었죠. 마치 지프 차량의 그릴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패턴과 함께 강력한 압도적인 인상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양산 차량에서 세로 패턴의 라이팅이 중앙부까지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요, 연목구름 2부와 3부에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프리미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모하비 전용 엠블럼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기아차에서는 모하비나 오피러스 그리고 스팅어와 같은 차량에 전용 엠블럼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중적인 기아차 엠블럼과 달리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은 기아차 엠블럼도 시대에 따라서 디자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알려드렸었죠.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헤드램프입니다. 콘셉트와 달리 양산형에서는요, 헤드램프 커브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요,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있는 라디에이터 부분에 있는 면발광이었죠. 콘셉트에서는 중앙부까지 면발광이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양산차에서는 헤드램프 좌우에만 이 면발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안개등 내부의 디자인입니다. 콘셉트와 위장망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양산차에서는 두 줄의 LED 안개등이 적용될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는데 역시 양산차에서는 두 줄의 안개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유출된 사진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닮아 보이시나요? 90% 이상의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 요즘 디자인에 물이 올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콘셉트에서 선보인 후면부 디자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연목구름은 콘셉트와 양산차의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고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첫 번째 후면부 디자인의 차이점은요. 테일램프 중간에 위치한 모하비 레터링 부분입니다. 콘셉트에서는 이 레터링에 모하비 글씨에 라이팅이 적용이 되었지만 양산차에서는 레터링만 적용될 것 같다고 연목구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야간에 점등된 사진을 현재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레터링 부분에 뭐 점등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연목구름의 예상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진등이었죠. 콘셉트에서는 5개의 세로 타입의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산형에서는 5개가 아닌 뭐 3개, 4개의 세로 타입 형상과 중앙에 후진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연목구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 하단 부분은 연목구름 합석해본 사진입니다. 후면부에 보면 연목구름이 이미지를 살짝 수정해봤습니다. 가볍게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연목구름은 실차 이미지를 먼저 확인했는데요. 현재까지 공개하기 힘든 단계라서 이 부분은 좀 적절한 시점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알려드렸던 모가비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달해드린 지 어느덧 8부를 맞이했습니다. 모가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노력했는데요. 작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8월 중순 정도에 출시될 모가비 페이스리프트의 경쟁력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차 수준의 파격적인 디자인 변화죠. 실내와 실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5부, 그리고 6부, 7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내 유일의 6기통 3.0 디젤 엔진이죠. V6 3.0 S2 엔진을 적용한 모가비는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S3 엔진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능도 소폭 개선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어떻게 변했을지 벌써 궁금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최신 반자율 주행장치와 최신 편의사양이 제공됩니다. 최신 차량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반자율 주행장치와 최신 편의장치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세 가지 차별성을 제공하는데 단순 상품성 개선 버전인 페이스리프트를 고려해본다면 그 수준에 있어서 대한민국 차량 중에서 역대급 변화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9부 포스팅에서는요, 아마 출시 전의 마지막 포스팅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모가비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사진하고요, 그리고 운전자 공간을 중점으로요, 세부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모가비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까지도 풀 체인지된 페이스리프트는요,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에 새롭게 기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연목구름에게 공감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큰 힘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